여러분 이게 기본 개념인 거야 진짜. 네. 그러니까 이거를 타고났든 뭐가 됐든 알아내는 사람들도 있고 배워야 되는 케이스들도 있지만 뭐가 됐든 중요한 건 뭐냐, 결국에 소리를 어느 방향으로 빨리 가야 되냐면은 이 브릿지 사운드를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브릿지를 사운드를 찾으려면은 일단 전제 조건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목을 혹사를 해봤어야 돼요. 어, 이거 맞아. 진짜 완전 개동인 게 여러분들 그 운동하고 다음날 다리 아프다고 축구 안 차는 거 아니잖아요. 아파도 좀 뛰고 요령을 부리듯이. 네가 지금 얘기하는 이거를 내가 매번 방송마다 하는 이야기야. 똑같이. 그래요? 근데 알 무조건 배겨야 된다는 얘기. 사람들은 목 쉬면 잘못된 발성 아니에요? 그럼 뭐 잘못된 달리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키워야 되는데 뭐 그럼 가수들은 삑사리 안 나게? 무조건 한다니까요. 야 똑같은 얘기하지. 이 필드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안다니까 이 말이. 진짜로 여러분들 목이 쉬어봐야지 다음에 쓸 때 이 몸이 기억하고 아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막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 이 말이 진짜로 아니다,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왜냐면 형님도 계속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또 형님 말 듣고 또 다른 거 보다 보면 거기에 또 세뇌돼가지고 그럼 또 이제 시비 거는 거. 내가 걸르는 거 알려줬잖아 여러분. 여러분 발성을 배우면 목이 쉬지 않습니다. 바로 걸러! 어떻게 목이 안 쉬어요? 어떻게 목이 안 쉬어? 말도 안 되는 어떻게든 쓰는데. 그리고 안 써도 목 감기만 걸려도 쉬는 게 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발성이 무슨 저 만병통치약 따지고 뭐 래퍼 요정 진인 줄 알아? 여기 효진이가 있기는 한데. 와 형이 이거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다. 래퍼 요정 진인 아니지만 효진이가 여기 있기는 하지만. 네. 어? 그 성대 팅팅 부었다는데 쉬세요. 뜨뜻한 물 먹고. 그래 바로 얘기 나오지. 여러분 성대가 부었어요. 목이 아파요. 뭐가 어쩌고저쩌고. 제발 쉬어. 그리고 플라시보로 스트랩실 같은 거 사 드세요. 좋아요. 뿌리세요. 뿌리세요. 프로폴리. 이거는 베타딘. 이건 진짜 약. 이누도. 아 진짜요? 이건 이누두염에다가 쓰는 거. 아 그래요? 근데 계속 뿌린다니까. 왜? 야 말하다 보면 부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자꾸 뿌리는 거야. 여러분 말하는 게 더 힘들어 노래하는 것보다. 맞아. 자 어쨌든 필드에 있는 사람을 데려오니까 공감을 하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지금 얘기하면서도. 이게 그게 그리고 여러분 필드에서 진짜로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녹음실 마이크를 노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컨덴서 마이크로 노래를 하면요 방금 얘기했던 이 브릿지 사운드로만 노래해도 앨범 충분히 만들어요. 근데 그냥 진성하고 가성만 있으면은 진짜 엔지니어한테 개욕 쌍욕 존나 처먹어요. 진짜로. 왜냐면 컴프를 걸어도 피크가 나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저음에서는 문폭이 이러다가 고음에서 갑자기 문폭이 이래. 레벨 차이도 많이 나. 그래서 이게 노래를 잘하는 게 물론 소리도 잘 써야 되지만 자기가 있는 소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그렇지. 제일 중요해요. 저는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부터 잘 진짜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내 거다. 내가 100번 뱉어도 똑같은 소리로 뱉을 수 있다를 해놓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너무 그냥 하이피치만 하려고 하고 심지어 저음은 버려버리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고음 하기 힘들어요. 맞지. 정확한 거예요. 정말 힘들어서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사실 음악한 지 지금 10년이 넘었지만 제가 발성에 관심을 가진 지는 불과 1년도 안 됐어요. 왜? 발성을 배우지 않고 그냥 노래 음정이랑 내 목소리로만 불러서 10년 동안 그냥 노래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듣고 살았거든요. 그치.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 이제 표현, 와. 표현력도 그렇고 내가 소리를 좀 더 이제 피지컬로 내 목소리로 하기에는 너무 이제 말할 때처럼 이제 아프니까 발성이라는 거를 이제 써봐야겠다 하고 느꼈던 게 제가 음악을 10년 하고 배운 건데 너무 접근 자체가 여러분들은 노래라는 거를 잘하고 싶은 건지 소리를 잘 내고 싶은 건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소리를 잘 내고 싶으면 발성 배우는 게 맞고 근데 노래를 잘하고 싶으면 노래를 존나 해야 되는 거죠. 음정이랑 그 감정 그 노래라는 게 연기로 따지면 주연이에요. 그 주연 배우가 박효신이면 그게 진짜 이정재 뭐 정우성 이런 탑 이 되는 거고 뭐 아마추어들이든 다른 프로가 이제 했으면 그거보다 급이 안 되는 가수 주연이 연기를 한다고 생각하듯이 노래를 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 주연 배우가 되기 위해서 일단은 기본기부터 돼야 되는데 발성으로 노래를 부르면 아닌 거야. 순서가 이게 예, 아니야. 저는 조금 내가 그래서 이걸 딱 순서를 정해갖고 다섯 가지 중요성을 딱 얘기해놨어. 딱 듣는 순간 네. 아 할 걸. 네, 한번 제가 보여. 음정 박자 발성 발음 감성이. 아 그쵸. 와 정말 정확하게 이거 하이파이브다. 와 이게 돼요? 이게 진짜 요 순서예요. 음정 박자 발성 발음 감성이야. 진짜로. 이게 노래를 처음에 부를 때 아 이제 뭐냐 이만별이 이별하러 가는 길을 내가 부를 거야. 그러면 효진 쌤이 얘기한 대로 그 믹스드 보이스에서 절대 그렇게 못해. 해서 이별하러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먼저 그냥 뭔가 내 목소리로 이별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형님의 얘기를 듣고 이거를 이제 한번 이제 가성 기반에 조금 약간 하이를 써볼까? 그러면 이별하러 가는 길 이렇게 해보다 보면 또 어딘가가
아 여긴 조금만 더 땜빼기 있었으면 좋겠어. 아, 그렇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좀 더 어느 한 부분은 진성으로 가는 거야. 이별하러 가는 길. 약간 이러면서 찾아가는 건 거야. 근데 어. 봐 그러기 때문에도 브릿지 싸움된 거야. 브릿지인 거야. 고 브릿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고 브릿지에서. 음정부터 일단 잘 맞춘 상태에서 어. 그 가사에 대한 디자인을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내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별하러 가는데 그 뭐 울면서 갈 건지 아니면 그래도 밝게 그래, 갈 건지. 씨. 요렇게 가져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저 다리 한 번만 더 꼴게요. 아. 아 정말로. 아 진짜. 아 진짜. 꽈도 돼. 어, 꽈도 돼. 어, 두 번 꽈도 돼. 예. 어. 여러분들 저 이제 한 시간에서 두 시간 보셨는데 이제 뭐 안 가도 되겠죠. 어, 어 앉아 있어도 되겠죠. 어, 어,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믹스 보이스가 아니다. 브릿지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성대가 붙는 소리도 아니고 완전히 성대가 띄어진 가성도 아닌. 그 중간에 어느 지점. 근데 이 중간에 이 브릿지다 보니까 얘는 굉장히 텐션이 높아요. 아로 만들 수 있는 텐션이 아니야. 진짜 흔히 얘기하는 성대가 당겨진 느낌이야. 하 이미 텐션이 있어. 근데 이 텐션을 성대의 텐션만으로만 가져간다? 가는 거야. 그 다음에 호흡의 압력으로 쳐주면서 하하 이 모양을 유지를 하는 거야. 성대가 아니라 이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오, 야, 진짜 되게 잘한다. 뭘? 어, 방금 교과서인 줄 알았어. 형 그 뭐냐 그 틀만 하네요. 어? 실용음악가에서 틀만. 개새끼들아. 아 그리고 이게 나 솔직히 말해서 오늘 좀 제가 좀 복받아 느끼는 게 화면에서 느끼는 그 소리 질감이랑 아무리 좋아도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서 듣는 여기서 듣는 게, 거랑 어. 차이가 진짜 커요. 왜냐면 마이크는 어느 정도 뭐 컴프도 걸려 있을 거고 뭐 다른 것도 걸려 있어가지고 소리를 약간 좀 이렇게 손실이 그래. 되는데 직접 들으면. 확 이해가 되니까 아무래도 물론 뭐 비대면으로 레슨해도 너무 좋겠지만 진짜로 한번 직접 와가지고 좀 느껴보는 질감도 확실히. 그래서 원래는 매년 세미나를 세네 번씩 해. 근데 이런 아... 메로나 때문에 지금 네. 못한 지가 한 2년 다 돼가거든 지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안 그래도 아프리카 운영자들하고 한번 얘기를 했어요. 아프리카에 공연장 좋은 거 있잖아요 우리 저 프리급 스튜디오라고. 올해 만약에 이제 이 제한이 풀리면 한 번만 빌려달라 그랬어. 세미나 하게. 어 근데 진짜 이런 거는 한번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세미나 할 거예요. 제한이 풀리고 나면은 세미나 할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공개적으로 할 거예요. 아예. 제대로. 어, 이거 너무 좋은데요? 어. 직접 들어보니까 저도 뭐 효진이 형님을 영상으로도 받고 이렇게 봤지만 영상에서보다 또 이렇게 실제로 들으니까 이게 있어요. 확실히. 소리만 들어도 와닿는 게 있고 어, 느낌이 딱 이게 딱 이게 있네요. 그래 뭐 말이 나서가 방금 전에 어떤 친구가 뭐 김범수님의 어디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봤지 나도 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시죠. 아 그럼 너무 잘하죠. 근데 안 어울렸어. 네. 박효신의 굿바이도 너무 안 어울렸어요. 뭔가 그런 좀 더 브리디한 우린 브리디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공기가 좀 더 많아야 되는 느낌이나 아니 뭐 좀 더 이렇게 질감상 조금 더 약간 좀 와이드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 네. 약간 이수는 좀 와이드하잖아요 소리가. 크가 아니라 크자 어, 약간 이런 느낌인데. 김범수님은 굉장히 스트랭글한 소리거든. 소리가 쫙 이렇게 잡혀있는. 그러다 보니까 좀 조금 안 어울렸지. 그런 노래가 잘하는 것과 안 어울리는 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그쵸. 같아. 옛날에는 어. 솔직히 김범수 선배님이 안 그렇게 불렀어요 노래를. 옛날 어. 걸 들어보면 와이드한 것도 잘하셨어. 어, 너무 잘하셨는데 저도 지금 형님한테 와가지고 레슨을 좀 받아보고 싶었던 이유가 됐던 것도 이게 계속 기억에 남는 게 아니에요. 감각이 맞아, 달라져. 때문에. 이게 또 달라지니까 어. 또 다 잡아야 되고. 형이 얘기했잖아. 형은 이제 생목이 안 나와. 어, 계속 연습해야 돼요. 계속 연습해. 또 잊어먹어요. 어. 그래서 꾸준하게 연습을 해야지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만이 성취한다고 노래라는 게 정말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맞아가 그 말이 맞아. 일부러 자기 스타일로 불렀겠지가 맞는데 그게 안 어울렸다고. 그 계속, 노래가 가지고 어. 있는 느낌이나 사실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노래를 한 키나 한 키 반 정도 낮추셨다면 아 멋있었겠죠. 더 멋있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잘 그 네. 김범수님의 그 굉장히 튼튼한 소리와 네. 더 잘 맞았을 것 같아요. 굳이 그 원키가 아니었으면. 근데 나는 김범수 형님을 높게 사는 게 정말 멋있는 게 자기의 그 어울리는 노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왜? 사람들 원해서 해줬잖아. 어, 해줬으니까. 원해서 해줬잖아. 정말로. 그러니까 굳이 물어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 일단 시작은 그거예요. 너무 잘해.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스트랭글한 소리로 그 음역을 그렇게 낸다?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내봐야 돼? 그 소리를 내봐야 알아. 곡 해석이에요. 그게 바로 검수 형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게 곡 해석이고. 야 무슨 말이냐 어. 봐봐. 예를 들어서 원래 이수님 소리나 좀 그런 소리로 예를 들어 그게 사실 진성보다는 가성 쪽에 좀 이렇게 좀 가성 쪽에 좀 그렇죠. 많이 가 있는 소리거든 이수님. 왜냐면 목소리도 원래 그래. 이수님 목소리 자체가 네. 진성이 많지 않아 목소리에. 그래서 그대 내게 네. 오지 마 이런 소리와 이게 진짜 딱 이렇게 본인 성대도 그렇고 이게 스트레스 그래서 네.
이러지 마. 이게 다 완전 다른데 여러분 이렇게 내봐. 조진다 진짜. 진짜 간다. 우리 흩어져 날아가가 그런 거 제가 그죠? 흩어져 날아가 이렇게 보면 쉬워요. 근데 내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 올렸지. 형처럼 잡아서 내봐. 흩어져 날아가 해봐. 씨발. 진짜 근데 이게 내봐. 어려워요. 저도 야생화를 많이 부르는 사람이기도 한데 저는 그때그때마다 흩어져 날아가가 절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날아가는 거를 이렇게 잡는 이렇게 지어잡는 것도 될 수 있는 거라서 그래. 많은 걸 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한 호흡에 되는지 아닌지 날아가에서 날을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그런 거에 중점을 맞추니까 이게 우리 가요계가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 어떤 그런 김나박이 같은 대표적 가수가 있잖아 존나 그냥 그렇게 불러줘야 돼. 그 가수처럼 맞아요. 성대모사한 것처럼 네 맞아요 내 손끝에 내미 이렇게 불러줘야 돼 그래야 어 그래 잘한다 손도 너의 향기 흩어져 날아가 이거 해줘야 돼 그리고 야생화 잘 부르려면요 아셔야 될 거요 그냥 흩어져 날아가 이건 너무 쉬워요 거기만 하면 이거는... 앞에부터 앞에부터 거기까지 네. 어떻게 갈 건지를 생각을 해보라고 이거 진짜 형 어떻게 방송해요 이게 계속 이러면 난 답답해가지고 아, 그게 아니야 막 그게 아닌데 이게 이해시키기가 되게 힘드네 야, 괜찮아 방송을 오래 하면 돼 여러분들 그냥 진짜로 음정을 먼저 잘 맞추신 다음에 레슨 받으세요 왜냐면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